자자자자 우리 저 건배들이 한번 합시다. 에? 뭐 지들끼리 지지고 먹고 잘들 살겠지 뭐. 아무튼 오늘은 저 너희들 약혼식을 위하여다. 어? 축하한다 약혼식. 자 건배. 건배. 축하해. 그래. 아버지가 요즘 기분이 계속 좋으시네. 왜? 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이상해?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아빠면 서운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서운한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? 이제야 실감난다. 신랑 임성재, 신부 차영주. 오빠 쪽 사람들한테 연락했대? 나야 뭐 올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. 왜? 정태 오빠도 있고 서울호텔 쪽 사람들도. 오빠 그 얘기 들었어? 은현이 어머니 인천 떠났다는 거. 알고 있어. 그럼 이제 서울에서 은현이랑 같이 살겠지? 글쎄. 진짜 소문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.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 이렇게 될 거야. 그 얘기 그만하자. 여보. 거기 찾아가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궁금해서 잠시 가본 것 뿐이라고요. 내가 잘 마무리한다고 얘기했잖아. 왜 날 못 믿어?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. 난 그저... 잘 들어. 두 번 다시 거긴 얼씬도 하지 마. 재수 씨는 이제 우리하고는 모르는 사이야. 영원히 남남이라고. 만나도 내가 만나! 난 솔직히 이러는 당신이 두려워요. 당신...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값을 애들이 대신 물려받을까봐 겁이 난다고요. 그럴 일 없어. 사람 일을 어떻게 장담해요? 그게 아무리 없다니까! 설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든 건 나 혼자 책임져.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다치게 안 해.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! 여보, 제발 더 이상 나쁜 생각 하지 마요.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든 여기서 그만 끝내요. 네? 그럴 수 없어. 그때 일을 들추려는 사람은 누구든 난 지옥불에 떨어질 각오가 됐으니까. 여보, 이번이 마지막이야. 한 번만 더 엉뚱한 생각하면 그땐 당신도 용서하지 않아. 내 말 알아들어?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내일 다시 찾아보자. 전 더 찾을게요. 먼저 돌아가세요. 통금 시간 다 됐어. 하루 종일 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. 괜찮아요. 엄마는 어디서 고생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못 가요. 이러다 쓰러져. 정신 좀 차려. 엄마 찾을 때까진 절대 못 돌아가요.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나 때문에 나 힘들까봐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. 김은희, 나 엄마 없이 못 살아요. 엄마 찾아야 돼요. 당장 못 찾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. 제발 날 좀 내버려둬요. 정신 좀 차리라고. 이러다가 어머니 만나기 전에 네가 먼저 큰일 나. 상관없어요. 엄마 찾아.